안녕하세요. 행복최면사 청명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원리 중 우성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집중의 원리, 이완의 원리, 노력, 역효과의 법칙들이 있지만 오늘 할 건 우성의 원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선순위의 원리라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은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짜장면을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 점심 때 짜장면을 먹고 싶었는데 직장 상사나 동료들이 다 짬뽕을 시키는 거예요. 왠지 나도 모르게 짜장면 시키면 욕먹을 것 같아서 짬뽕을 시켜서 나도 짬뽕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서 짬뽕을 먹고 있을 때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은 어떨까요? 아, 나 짜장면 먹고 싶은데 괜히 짬뽕 먹었어. 나 짬뽕 싫어하는데. 아, 그냥 짜장면 먹는다고 할걸. 아, 짜증나. 아, 화나. 아, 속상해. 내가 왜 짜장면 먹는다고 자신있게 말을 못했지? 라면서 온갖 불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 짜장과 짬뽕 사이에서 그렇게 갈등을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이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면 그때부터 생각이 많아지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병이 들고 속상해진다라는 겁니다. 우성의 원리는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네 감정에 따라 해라. 억압하지 말고 참지 말고 척척척 하지 말고 지나치게 양심적인 척 하지 말고 착한 척 하지 말고 선한 척 하지 말고 도덕군자인 척 하지 말고 네 가슴에서 느끼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가 봐라. 그것이 바로 우성의 원리. 우선순위. 우선 너는 무엇을 하고 싶냐. 네 마음대로 해라. 그게 1차적인 마음의 원리입니다. 이럴 때 건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는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우성의 원리에 따른다고 해서 내가 A라는 사람이 미워요. 그래서 저 사람을 욕하고 주먹으로 때리면 될까요? 그건 아니죠. 그거는 내 감정의 우성의 원리는 맞지만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는 위험하다. 내가 저 사람이 밉다고 해서 저 사람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도 안 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폭행을 하게 되면 감옥에 가게 되잖아요. 내가 A라는 여자를 좋아해요.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껴안아 버렸어요. 그러면 성추행, 심지어는 이제 성폭행이 되는 거죠.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있는 그대로 할 때 가장 건강하고 행복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올라오는 그 욕구나 감정을 억압하면 그때부터 병이 들어요. 요즘에 40대 50대 가정주부가 가장 많이 생기는 화병이 다 그거예요. 자기 가슴속에서 하고 싶은 대로 못한 거예요. 자꾸 참은 거예요. 요즘에 또 40대 50대 남성 같은 경우 공황장애, 이것도 다 스트레스가 원인이라 그러잖아요. 스트레스라는 거는 프레스를 말해요. 프레스, 누르다, 압력을 가하다. 자꾸 참았어요. 자꾸 자기를 억압시켰어요. 자기 가슴속에서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지 못하니까 공황장애가 생기고 불안장애가 생기고 우울증에 걸리고. 그러니까 저녁에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내가 낮에 짜장면을 먹을 걸 왜 짬뽕을 먹었을까? 이런 일들이 많겠죠. 이 사람은 자꾸 자기를 속이듯이 거짓말하듯이 남에게 눈치 보듯이 살아가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도록 말이나 행동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 자꾸 짜증나고 화나고 속상한 일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에 잠을 잘 때 그 생각들이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당연히 올라옵니다. 아, 내가 10년 전에 왜 그랬을까? 아, 내가 1년 전에 왜 노력을 안 했을까? 아, 그때 그거 내가 좋다고 할걸. 아, 내 가슴에서 원한 대로 인생을 한번 살아볼 걸. 수많은 잡생각, 과거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자꾸 내 가슴에서 원한 대로 하지 않고 참고 억압하고 살다 보니까 내 자신이 숨을 쉬는 것 같지 않아요. 가슴이 왠지 뛴 것 같지 않아요. 아, 살기 싫어요. 자신감이 없어요.
나는 무가치해요라고 할 때 그거를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서서히 심해져서 가슴이 꽉 막히고 답답한 느낌이 들고 기력이 없고 혈액순환이 안 된 것 같은 그런 증상을 화병이라고도 합니다. 점점 심해져서 내 자신과 자꾸 멀어지고 내 자신이 밉고 왠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할 것 같고 왠지 갑자기 나도 모르게 죽을 것 같은 공포심이 찾아와요. 그거를 바로 공황장애, 불안장애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조금 설명은 길어졌지만 인간은 어찌됐든 자신이 가슴에서 뛰어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지 않을 때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건 철칙이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는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은 참 가치롭다. 그 사람은 참 행복하게 산다. 그 사람 인생을 주도적으로 산다. 남의 눈치 보지 않는다.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진정으로 자기 감정에 의해서 자기 가슴대로 살고 있나요? 아이들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고 장난도 치고 싶고 엄마하고 같이 놀고 싶은데 이미 초등학교 가기 전부터 영어 배워야 되고 유치원 가고 조기 교육해야 되고 학원 다녀야 되고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자기 감정에 대해서 솔직해지기보다는 자꾸 감정을 숨기는 거예요. 자꾸 자기를 다그치는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난 공부해야 돼. 나는 서울대 가야 돼. 나는 착해져야 돼. 나는 과학고 들어가야 돼. 공부해야 돼. 학원 가야 돼. 그거를 부모와 학교와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학습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감정을 표현하는 연습을 하면서 살아야만이 건강한데 감정을 숨기는 연습을 하고 살아오잖아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육체적으로 건강할지 몰라도 실제 속은 연약하다라는 거죠. 자기 감정에 대해서 풀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기관리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즉 창의력도 떨어져요. 집중력도 떨어져요. 공격성만 심해져요. 한번 화가 한번 확 나면 친구를 때리거나 심지어는 죽이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자신이 자해를 해버리거나 자살을 하는 듯 자꾸 그런 폭력 성향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꾸 가슴속에 오는 이 감정을, 이 소리를, 이 느낌을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좀 말은 길어졌지만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은 자기 가슴속에서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은 거의 대부분 화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에게 착해지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은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되도록 우리는 남에게 나쁜 짓만 안 한다라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거죠. 욕을 먹더라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짜장면 먹고 싶으면 그냥 전 짜장면 먹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괜히 그거 한번 참아가지고 밥 먹는 내내 짜증나면 안 되잖아요.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나 정말 피곤해서 지금 죽을 것 같은데 야근하라고 그러고 좀 누가 일 도와달라고 그래도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어찌됐든 내 마음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꾸 남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를 억압하면 우성의 원리가 깨짐으로써 감정이 박살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병이 생기죠. 자, 종합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눈물이 쏟아지면 울어라. 그런데 요즘에 우리 왠지 눈물 흘리면 약하다고 다 참아버리잖아요. 그것도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어릴 때 기뻐도 울고 슬퍼도 울고 얼마나 자유롭고 천진난만하고 즐거워요. 그게 감정이 살아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성인이 되면서 왠지 울면 나약할 것 같고 그럴 것 같으니까 참아버려요. 또 그러니까 병이 생기는 거죠. 이제부터는 그냥 눈물 쏟아지면 우는 거는 참 아름다운 겁니다.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영혼은 치유를 받는다고 합니다. 자꾸 나이가 들면서 눈물을 참고 억압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성의 원리, 눈물이 나면 당연히 울어야 돼. 왜냐하면 내 마음, 내 감정에서 그 눈물이 쏟아져야 되는데 억지로 그걸 참아버리면 그렇잖아요. 고인물은